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페이지입니다. 앞에 잘 보입니까? 자, 오늘은 좀 깁니다. 자, 이제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나라 알고 사는 자를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오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려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나 가져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봤죠? 포도원이 오늘 나옵니다. 포도원이 나오는데 포도원 지키는 사람이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 뭐 나오는 시간이 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12시, 점심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퇴근할 시간에 제11시에요. 제11시가 퇴근시간이라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후 5시, 제11시에 온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돈을 준다고요. 이제 끝나고 갈 시간에.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얼마냐면은 하루 일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15만원? 어, 많이 받네요. 제가 할 때는 저는 8만원 받고 그랬어요. 15만원. 와, 아, 20만원은 센 사람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 맞아, 맞아. 저는 얼마 받았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비 벌러 다닐 때, 최고로 적게 받은 게 8만원부터 시작했어요. 8만원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지게차 운전할 때, 얼마 받았냐면, 15만원 받았어요. 연습공이라고.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10만원 잡고. 여러분, 달란트 아시죠? 예.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 6천 개가 모이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계산 대충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한 6억, 한 7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돈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제 11시에 온 이 사람들한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하루 일당을 주니까, 아, 처음에 온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상당히 나쁘지. 아니, 자기는 새벽 일찍 일하러 왔는데, 아니, 이제 퇴근 시간 한 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일당을 주니까 짜증나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줍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 따지겠죠, 당연히.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따집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종일 고생한 우리하고 돈을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무엇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하잖아요. 아니, 늦게 와가지고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하루 일당을 주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원리가, 어떤 원리가 적용되죠? 공평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공평해야 된다. 공평한 게 뭡니까? 많이 일했으면 많이 받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원리? 이 세상은 공평의 원리지만, 천국은 이런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시작! 그 밑에 뭐라고 써놨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게 될까? 자, 은혜가 뭡니까? 그냥 거저받는.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게 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뭘 하나님한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제 11세에 온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아니,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1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면은 어떡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 대부분 새벽에 일하러 온 일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일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 11시에 일하러 온 사람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실컷 놀다가 뒤에 온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자신이 제 11시에 온 자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 나는 이보다 돈 더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딱 막히는 겁니다. 앞에서 딱 막아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다. 구원은 포도원 지기 마음이야. 포도원 지기 마음이라.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데 네가 왜? 포도원 지기 뜻이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구원,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졸도할 일입니다. 졸도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이건 아니야. 저 예수 저놈 저거 저 잡아 죽여야 되겠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와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편이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세청 직원이야, 요즘으로 치면.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들었는데 지금 이 포도원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아,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귀를 더 솔깃하고 더 들어보는 거죠.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나? 동계산 나는 사람이야. 그죠? 제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마태가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계산 지금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머릿속에 빨리 지금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말을 하니까 저게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아, 뭔가 예수님이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법이 다른 법이 있나 보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품삯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맞죠? 누가 들어도 이상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참 그 사람도 참 원칙도 없고 어? 순서도 없고 뭐 그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콩을 심으면? 장모님, 저 밭에 콩을 심으면? 콩 나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납니다. 아, 이게 이 땅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밭에서 캐는 열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심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은 이런 법칙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런 이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거든. 뭐 내가 뭘 뭐 했는데 나를 구원을 해준다는 거야. 구원을 해줘도 싫어. 아, 나 공짜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배 시간을 피하든지, 저거를. 우리는 모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싫어. 교회 얘기만 들어도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나온 우리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 같죠?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목사 저 뭐가 좋다고 어? 저 뭐가 좋다고 여기 교회를 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뭐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의지로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갑니까? 포도원 지기가 찾으러 다니잖아. 포도원 지기가 일꾼 찾으러 다니잖아.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옵니까? 아니요. 포도원 지기가 불러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불러야 돼요. 저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불러야 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품꾼을, 일꾼을 불러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돈 주고 싶으면 주고 일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든 간에 어떤 기술이 있든 간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믿어도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에,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가만 보니까 교회에 와도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을 주신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율법적인 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율법적인 동기가 있어요. 동기.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해야 돼. 이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뭐 청소하고 물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부자 청년 때문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청년인데 아주 대성공을 했어.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 다 지켜라. 이러면.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이 청년이 그 율법의 시대에, 그 가난한 시대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정말로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에 그 613가지나 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요. 네가 하나를 가지면 반을 나눠서 남을 주고 열 개를 가지면 아홉 개 나눠주고 너는 하나만 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거 다 지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안 지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그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유대인 청년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났대. 자기가 그동안 지킨 율법으로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됐으니까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네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니까 다 거절을 해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부자 청년이 그 돈 지키다가 지옥 가려고 결정했다는 걸까요? 마음속에? 아 그래 나는 이 돈 뭐 실컷 쓰다가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을 해버리고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돌아서서 근심하고 갔다고. 인간이 그런 존재지. 구원? 눈에 안 보이는데? 당장 손해보는 거 없는데? 재산을 어떻게 팔아요? 제자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 근데 부자 청년이 떠났어.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믿고 내가 교회 더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보다 내 구원이 훨씬 더 우월하다? 질이 더 좋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들의 생명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똑같이 주어지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할지 마귀밥이 될지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라면 왜 우리 민족에게 그 법을 왜 주셨어요? 그러면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 이 제자들의 불만이 그 사람들의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억울한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새벽 5시에 일하러 왔니? 그럼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네하고 똑같이 줬어. 자존심이 좀 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얘기라고.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얘기. 인력시장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일할 때 인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새벽에 가면 꼭 이래요. 안에 시끌벅적, 밖에 시끌벅적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왜? 주인한테 얼굴을 입혀놔야 일자리를, 박씨, 김씨, 김씨, 다섯 명 팀, 빨리 가서.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한테 눈에 띄어야 돼. 예수님 당시에 품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포도원 지게한테 채용이 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사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일이 없어서 그 포도원 주변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루 품값을 받아가지 못하면 자식들이 굶어요. 이제 곧 5시야.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갈 시간이야. 일이 마감될 시간인데 큰일 났네 하고 장터 주변을 서성거리는. 포도원 주인의 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불쌍하게 보였겠죠. 마음 같아서는 다 데리고 가서 쓰고 싶겠죠.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 직이란 말이에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일꾼들보다 더 일찍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일찍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주무세요. 본문에서 보면 주인은 시간마다 장터를 나갑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여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인간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데 있잖아요. 솔직히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고 완벽하게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죽음과 그 사람들의 내세와 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구원만 생각하고 내가 들어갈 천국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가난한 건 진짜 가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위로를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제 11시가 되어도 고독한 주인이 저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죽음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저들의 손에는 과연 뭐가 들려져 있을까요? 후회.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헛됨, 후회. 후회 막금이죠. 저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련하고 궁색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이 헌신,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엇까지도 뭘 못해요? 목숨인들 아까워요? 뭐가 아깝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싶으면 바로 오늘 이 설교를 들려주면 돼요. 고독은 이야기.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하고 묻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낌새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고 군대를 데리고 로마 제국을 무찔러서 유대인 제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아, 아니거든. 아,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빨리 뭘 받아내야 돼. 그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나한테 뭐 주실 건데? 뭐가 좀 주고 가셔야지.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 그러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잘될 때는 열심히 와. 우리 목사님 뭐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이러다가 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교인들끼리 좀 불화가 생겼어, 그러면요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렇다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더 난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욕을 들어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떠난 사람이 믿겠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끝까지 남아있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겠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는 즉,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대충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헌신이란 이런 거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될 자가 많습니다. 될 자가 많다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교회 먼저 왔다고 큰 소리 칠 거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이 대나리온을 준다니까. 포도원 품꾼 마음이야. 여기 10년, 20년 포도교회 다닌 사람이나 저번 주에 교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 구원을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헌신이냐에 따라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잘못된 마음으로 상을 바라고 헌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새벽에 나온 포도원 일꾼들이 항의를 막 하니까 자기들의 모습 같거든. 듣고 깜짝 놀래. 아니, 저게 내 모습이네.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양심이 찔리는 거.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네.
호동은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그걸 넘어서서 제 심시에 온 사람에 대한 그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호동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새벽에 나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호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호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꾼은 누굽니까? 호동은 품꾼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 11시에 온 사람도 있고 새벽에 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상을 기대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니들을 구원했는데 니들은 나한테 얼마 줄래? 라고 따지면 우리는 뭘 드릴 겁니까?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되죠?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잘못되고 불쌍한 교인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예수님 나는 좀 다르게 봐주세요. 그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 내 인생 완전히 엉망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좀 봐주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일을 했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신드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일꾼 신드롬. 나는 새벽 5시에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떳떳하다는 거지. 율법 지킨다고 새벽같이 나와서 수고하고 떼약빛에서 더위를 견디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 같은 세리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녀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저들은 죄인이야.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나는 제사는 못합니다.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11시에 왔어요. 유대인들은 새벽 5시에 왔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새벽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대나리온을 준다니까. 대형교회나 뭐 호두교회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호두교회 와서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이 성도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불만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 내가 이 교회에서 여기도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내가 이미 시멘트 보고 내가 다 깔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물론 도와주면 좋지. 같이 도와주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믿음을 해야 돼.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뭔가 교회 일을 해놓고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기도하고 그 일 빨리 때려쳐야 돼. 하면 안 돼. 그 일을 해놓고 나중에 반드시 사고칩니다. 사람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자신이 있어. 나는 이 일을 해놓고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요. 티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자랑스러워.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부자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줄 능력이 있는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경쟁해서 뭘 얻을 수 있다? 포도원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엔진이 있는 배도 좀 타고 다녀야 돼.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성도들끼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관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포도원 주변에서 일자리 구하러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저 사람을 택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포도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불쌍하고 처분하고 가련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대가 말하고 계산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귀는 바로 그런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실족시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계산을 해요. 주님이 잡혀갔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살짝 보러 가잖아. 어떻게 됐나 보러 가냐. 옆에서 딱 보고 있던 사람. 어? 야, 너 이쪽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놈이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니, 아니,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아니, 난 예수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에 누가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네가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면 어떻게 하실래?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 어려워? 예? 어려워?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 네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뭐라 하실래? 김일성 장군 만세할래 예수님 믿을래? 보통 사람 힘들이.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힘들겠지. 아유 주여 같이 기도해드립시다. 힘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장로님은 나를 죽이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이 세상 생명이 그 당시에 없어지고 영원히 가는 거는 장로님. 아니 이제 잘만큼 사셨잖아.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착한 일 하나가요 바로 그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뭘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계산 안 해도 돼요. 계산 안 해도 주님을 쫓아 살면 복 주시고 가정도 반드시 잘되게 해주십니다. 시편 3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부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의인이 부림을 당하거나 이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할 터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는 헌신할 사역지를 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또 일해서 먹고 살 일터를 주시고 구원 사역에 동참할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인생이 성경이 말하죠. 길면 70, 많으면 80.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이 나이, 이 80, 90이 얼마나 짧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80년, 90년을 뭘 위해 살아라?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 천국 들어가는 준비 기간. 내가 자꾸 장로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장로님 지나간 시간들 중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죠? 즐거웠던 시간들이 많았죠? 있었죠? 그 시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희미하게 기억만 남아있어요. 느낌도 없어. 그때 아무리 행복하고 그때 아무리 즐거웠어도 지금은 기억도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이뻤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흔적도 없어. 기억도 없어.
내가 그렇게 아름다웠나? 내가 그렇게 이뻤나? 아이고 지금 내 거울 쳐다보니까 기억도 안 난다. 장로님 건강해? 내가 그렇게 건강해? 이제 기도 잘 안 들린다. 내가 기가 얼마나 밝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추억 속에 사진 한 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즐거움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1년 뒤, 2년 뒤에 그 재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일들은요 희한하게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시간과 노력들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 해하지 못하며 오둑이 기먹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포도원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두마을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포도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미역 양식 열심히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기쁘시게 일하시고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더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축복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후 5시에 왔는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값으로 딸릴 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하게 바라봐야 돼요. 저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양보하고 싸우면 안 돼. 교인이 나가서 세상 사람과 싸우면 그것처럼 꼴물 기억이 없어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후 5시에 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양보해야지. 오히려 더 줘야지. 그렇죠? 장로님? 따지지 마시라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는 정의는 반드시 정의대로 알았어요. 장로님, 정의는 어떤 거냐? 지금 장로님이 말하신 정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평해야 돼.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 돼. 그런 원리로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누가 배를 한 척 줬어. 아이고 배가 2억짜리네? 아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면 나한테 2억을 그 배를 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함을 뛰어넘어서 이런 황동무지로 소리다. 그 사람 얼굴도 못 봐. 너무 고마워가지고. 보겠어요 얼굴을? 못 봅니다. 너무 고마워서.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저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자꾸 이 세상의 원리를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돼. 교회는 그래야 돼, 교회.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원리는 다 파괴시켜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저 호두 앞바다에 빠뜨려버려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 장로님은 오후 11시에 오신 분이에요. 호두원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새벽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할 말이 없어. 아, 왜 나한테 이걸 똑같이 줍니까? 이게 정의롭게 해야지. 이러고 따질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누가 오른쪽 밤을 내리면 왼쪽 밤을 내밀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아니, 자격도 없는 나한테 구원을 줬는데 왼쪽 밤을 때리면 어떻고 오른쪽 밤을 때리면 어떻고 누가 나한테 침을 뱉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저를 많이 보는 이유를 압니다. 예. 니나 잘해라 그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게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평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벅찬 감격으로 이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호두 마을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호두 마을을 호두원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호두원 주인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